근데 우리 김씨 눈의 기준가 사실은 남편이 있어도 남편의 덕이 없다. 사실은 내가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살아야 돼. 너는 너, 나는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래. 맞아요? 네. 근데 엄마 뭐가 이상해? 결혼이 초혼이에요? 네. 그 남편분도? 저희 남편은 재혼이고. 재혼? 네. 그치. 왜 그러면 우리 어머니 사실은 내가 결혼하면서 결혼할 때 근데 뭔가 뭐 거짓말을 하고 그랬던 거야? 아니면 알고도 그랬던 거야? 아, 저희 남편이 그랬던 거요? 응, 엄마가 알고 있었어. 예, 먼저 얘기를 해줘서 알고 있어? 있었어. 알고 있었어? 예,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혼을 할 때부터 뭔가 삐그덕삐그덕 그랬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좋아서 만나서 그렇게 살았다거나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김시준 애기주가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덕이 없고 외로움이 무척이도 많이 타야 돼 우리 어머니. 무슨 말인지 알아? 사실은 남편의 하나로 만족이 안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무척이도 많이 하고 자식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유, 왜 이렇게 쓸쓸하니? 그래도 나름 또 나름 괜찮아? 나름 안 쓸쓸하려고 노력했어요. 안 쓸쓸하려고 노력했어. 네. 아유, 근데 우리 어머니 사실은 올해는 내가 이동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동수가 들어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동을 할까 말까 고민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은 그런 게 있어? 제가 이동하는 건 없고 딸 둘이 올해 시집을 다 가서. 아니 본인 그 집으로 이동하든 뭐를 하든 뭐 이동하고 싶은 게 있냐고. 저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 나 안 돼. 예.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이동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싱숭생숭해. 이동을 예. 하고 싶다고. 맞아. 이동이 들어와서 그러는 아. 거야. 그렇지만 아직은 안 된다 그런다. 예. 이동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산책이다라고 그래. 예.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 사실은 하체 쪽이 많이 안 좋아. 엄마 배 아래쪽 검사 받아봤어? 네. 거기 차다거나 무슨 뭐 아무 문제 없었어? 자궁 근종 때문에 자궁이 없어요 지금. 그죠? 네. 왜 그러면 엄마는 하체 쪽에 안 되고 밑에 쪽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 사주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우울증 아니 우울증도 많이 왔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체 쪽으로 엄마가 문제가 생겨야 되고 배 아래쪽으로 내가 문제가 생겨야 되는 사주야.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호르몬 문제지. 네.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우울증 아닌 우울증.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은 그래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엄마는 피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 혈압으로 있든 당뇨가 있든 이 뇌종성이 그런 걸로 그런 건 아직 없어? 약간 당수치가 관리 잘 해주셔야 돼. 네. 올해 수전에는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엄마가 50살 넘어가고 60이 들어서면서 그런 게 몸으로 문제가 생기는 형국이니까 지금부터 관리 잘 해줘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지금에서 신축년에는 그래도 그렇게 뭐냐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한 거지 무슨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딱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아범은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정년 퇴직하고 요즘은 그 공공근로 하는 거 그 일에 연세가 어떻게 되셔? 57년 생 날짜 그냥 57년생이에요? 네, 닭띠. 아버지도 올해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해. 그리고 내가 내 자리를 못 찾는다고 그런다. 많이 싱숭생숭한다고 보니까 올해 지나면 괜찮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우리 어머니는 조금 올해는 입서귀설 조심해라. 네. 입서귀설. 사람한테 입서구설. 예. 구설 조심하라고. 네, 네, 네. 그리고 본인 오지랖이 너무 넓어. 그러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입사 기설로 인해서 구설로 인해서 내가 조금 머리가 복잡해야 되고 신난하게 올해는 신난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올해는 그것만 조심하고 넘어가면 돼. 너무 오지랖 안 떨고 그거 아니면 뭐 딱히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본인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뭐가 궁금해요? 나요? 지금 대출이 좀 있어서 그것 좀 해결하고 싶어. 근데 그거는 대출. 그래, 요즘 대출이 문제야. 사람들이 다 힘들더라. 네. 근데 대출은 그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당장은 안 된다. 네. 지금은 당장은 안 되고 산절로 수절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대출은 정리가 될 거야. 그거는 그렇게 이렇게 딱히 뭐냐 발에 붙떨어진 것도 아니고 큰 걱정이 큰 문제가 아닌 걸로 나와. 그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그게 해결이 안 돼. 올해는 해결이 안 되고 내년에 후반기가 내년이 지나가야지 해결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은 별로 걱정 근심이 없어. 아,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몸 관리 잘해. 네. 몸 관리만 잘하면 본인은 괜찮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더 궁금한 거? 없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본인이 딱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은 할 필요 없어. 사장님!